유 사장님께 경매. 바로. 학생 여러분, 내가 오늘 오면서 우리 총장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총장님 그 모교가 충주고등학교인데 거기도 아직도 바빠서 못 가셨대. 그러니까 너들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1962년도에 정우 총장님이 한국 그 대표로 미국 가셔가지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그 만났다고. 근데 그분들 그 근데 사실 그 각국에 오신 그 기분들이 지금 어제 한국에 와가지고 총장님 초청으로 왔는데 이거 약속을 한 걸 모르고 초청하시대. 근데 그거 못 가시고 여 오셨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학생들을 우리 총장님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방문을 학교 역사의 길이 남기겠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김천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시어 4만 동무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총장님은 대한민국 외교의 주역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셨습니다. 총장님은 그동안 경험과 지혜를 오늘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의 행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여 향후 선진 조국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포부를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청시 우리 이사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총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귀한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께 경매. 바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신 후 1985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서울대학, 캠브리지대학, 싱가포르 국립대 등 국내외 저명대학에서 명예학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70년 외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외교부와 청와대 요직을 거치셨고 2004년에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에 오르셨습니다. 2007년 1월에 유엔의 제8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시어 2016년 12월까지 세계 외교의 리더로서 활약하셨습니다. 반 총장님은 2013년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국인 중 가장 높은 32번째로 선정되셨고 2016년 미국의 외교안보잡지 Foreign Policy는 국제적인 리더십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금자탑이 된 파리협정을 성사시키고 1년 만에 국제법으로 발효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반 총장님을 세계의 사상가 100인 중 정책결정자 부문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서훈 경력으로는 국내에서 국민훈장 문화장, 외국에서는 프랑스 레전 도네로 그라모 PC의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및 지속가능성장센터 명예원장, 동년 9월부터 IOC 윤리위원장의 중임을 맡으셨고 금년 1월부터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공동위원장,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을 맡으셔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쌓은 경륜과 지혜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총장님의 방문을 감사히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말씀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 여러분께 인사를 받으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김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지만은 내가 과연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 좀 자책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고 또 이 국내에서도 좀 더 아주 훌륭한 그 교육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렇게 아주 훌륭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송석환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그 이회수 이사님, 이동식 이사님, 또 최종현 총동문회장님, 김윤영 백락광 그 수석부회장님, 또 우리 이제 대학교 동기 동창인 안청수 서울대 명예 교수님, 또 이 김천 고등학교의 이경근 교장 선생님과 또 백정욱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오다가 우리 이 학교의 창립자이시고 세심장학회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김세영 회장님 그 동상을 이렇게 보고 느낀 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안청시 교수 덕분에 맨날 그 안청시 교수가 상당히 좀 부러웠어요. 세심장학회 장학생으로서 별로 걱정 없이 상당히 많은 그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때 그 세심장학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그 김세영 회장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그 함태 그 탄광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해서 그걸 전부 다 학생들한테 후세의 교육을 위해서 바치셨다. 그때 사실은 나는 저 충주라는 아주 뭐 김천보다도 더 작은 이런 도시 시골에서 나와서 상당히 고생을 했고 이제 한 가지 좀 실토를 고백을 한다면은 나도 참 충주에서 그래도 충주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우리 이제 외교학부에 같이 들어갔는데 안청시 교수를 4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1등을 하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가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안청시 교수가 먼저 졸업을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복학을 했을 때 안청시 교수가 없으니까 제 이름이 좀 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또 우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충주고등학교 모교를 아직 안 가보고 지금 김천고등학교 온 것도 참 묘한 인연이다. 안청시 교수가 자꾸 땡기고 지금 우리 송석환 회장은 우리 안 교수 덕분에 옛날부터 같이 호형호제 하면서 야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난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아주 늘 그 김천 고등학교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 63년에 입학해서 첫 번 여름 방학 때 처음 친구를 찾아서 사실 서울서부터 김천까지 그 먼 길을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63년 그 8월 달에. 그렇게 하고 55년 만에 여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감회가 깊다. 제가 또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김천고등학교가 또 이렇게 한 90여 년에 가까운 그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이제까지 한 4만 한 몇천 명의 아주 인재들을 배출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여러 그 동문들이 배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명문 고등학교고 또 최근에 지난 9년 전에 자율형 그 사립 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많은 인재들을 교육을 하고 특히 전원
장학, 저는 그 기숙사에 입사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참 아주 보기 드문 이런 그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런 기회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세상에 당연한 일 절대 없다. 아,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을 하고, 부모님들의 사랑이나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헌신적인 것 절대 당연시 하면 안 된다. 늘 여러분들 한번 복에 겨워서 모든 게 다 참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하지 잘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처럼 여기 많은 그 이사님들, 선배님들 고생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좋은 환경, 좋은 기회 절대 당연시 하지 말고 이 좋은 기회를 잡아라. 아, 이런 점을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